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 영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 영원하십니다. 신곳에 나가리 거룩한 주의 보혈.
자, 이 땅에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의 큰 소리로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에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 영원해. 선하신 주.
주옵소서. 주님보다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 평안해.
저희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 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 손을 대라라는 제목으로 서빙고 온누리기를 담당하고 계시며 또 29개 해외 비전교회를 또 맡고 또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박종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래전 임직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우리 장로 장립과 또 권사님들, 단수 집사님들, 명예원사님들 임직 예배에 이제 박신호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또는 본문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 주는 납심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나음을 얻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본문, 세 가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43절, 4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궁 질환의 한 부분이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되어지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의하면 이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또 나병 환자가 만지는 사람도 접촉하는 사람도 이제 부정한 것처럼 이 혈루병도 그런 병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죄책감, 부정하다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또 정상적인 사회관계도 갖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 기간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여인이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읽었던 43절 4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헤집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옷에 손을 대는데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제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의도,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한 거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병원들을 다녔고 많은 의사선생님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낫지는 않고 병은 더 중해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되어진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면,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또는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도 여러분, 병이 나면, 어디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안 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상식적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무슨 독백이 방망이나 뭐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한다고 그냥 뚝딱 해주고 뭐 이렇게 다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죠. 아프면 내가 해야 될 그런 상식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병이 들었고 어려운 질병으로 신음했고, 그래서 이 여인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찾아갔고 애쓰고 했는데 낫지는 않고 병은 더 중해지고, 또 이제는 그 의사들을 찾아갈 수 있는 돈도 없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한계 상황과 같은 그런 내 힘,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여인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서 내가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초음 점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견뎌내야만 되고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노력했지만 안 됐을 때, 절망적일 때 그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을 때, 풀어지지 않을 때, 넘을 수 없을 때, 그때 절망과 좌절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문제들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묵상한 부분은 옷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손을 댔더니 나았어요. 출혈이 멈췄어요. 병이 난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 만졌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누가 주님 옷을 만졌다고 합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저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주님이 치사한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이 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몰래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몰래 살짝 이제 만졌는데, 아이 그러면 예수님 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실 길을 가지. 그걸 꼭 누가 만졌냐, 왜 몰래 만지면 그렇게 따지려고 하시나. 이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불편했었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꼭 이거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고 이제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한 거는 두 가지인데, 예수님 왜 이렇게 물었을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병이 낫게 한 거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냥 가면은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영험이 있나 보다, 아주 신비하구나, 뭐 예수님 옷을 어떻게 훔쳐올까, 뭐 이제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옷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여인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병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걸로 보고 또 이 여인도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그런 것 속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이 병이 다 나서 이 여인에게도 너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옷이나 아니면 뭐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런 이 입었던 어떤 물건들, 옷이 어떤 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우리 바울의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에서 다 낫고, 바울의 경우는 그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게 뭐 바울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바울이 입었던 바울에게 이렇게 접촉됐던 그런 물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놓으면 그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옷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옷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옷에, 손수건에, 앞치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옷을 통해서,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옷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게 있죠. 뭐 순교자가 입었던 어떤 거라든지 뭐 영성이 뛰어난 어떤 목회자의 무슨 뭐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건 좋은데 기념을 넘어서서 그것을 마치 그 물건이 영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이 거의 끝나갈 쯤에 그들이 길을 가는데 좀 돌아가게 됐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참을 수 없으신지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독 있는 뱀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물려서 죽게 됐었어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동, 이 구리뱀이 달린 장대에다가 그 구리뱀을 해가지고 높이 들게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낫게 되는,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독이 막 퍼져서 죽어가는데 무슨 어떤 약을 먹는 것도 아니라 그냥 구리뱀의 모양을 한 높은 장대를 보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 이후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구리뱀의 그 장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죠. 그래서 그거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또 가나안 정복 때도 계속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리고 뭐 사울왕, 다윗왕, 뭐 솔로몬왕, 나중에 남북이 나눠졌을 때도 남쪽에 계속 그게 유지됐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것은 기념돼서 살아왔는데, 지내왔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장대, 그 지팡이를 부숴버려요. 엄청난 거죠. 모세가 만들고 몇백 년 동안이나 해왔던 것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수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느수단은 구리조각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만든 그 청동 구리뱀을 분향을 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마치 그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살린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물건처럼 그것을 섬기니까, 우상이 되니까 그것을 부숴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을 낸 거예요. 이렇게 중남미나 또 뭐 이렇게 그 외국이나 또 뭐 이렇게 성지도 그래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어떤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안에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물건이죠. 그런 물건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막 거기에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불편해요. 그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건 좋은데 그 기념을 넘어서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이 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옷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한계사항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것이 병이든 아니면 그것이 문제든 내가 풀어야 될 어려운 난간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옷이 없잖아요. 있어요? 예수님 옷? 다 이렇게 얼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저를? 예.
우리는 예수님 옷이 없어요.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 만졌던 그 옷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고침 받을 수 없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한 게 옷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믿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물건, 어떤 사건, 어떤 그런 장소,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낳은 것은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왜 손을 댔는지, 어떻게 병이 났는지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 그것이 제가 묵상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라는 거죠.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너가 낳은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옷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만져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12년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은 딸이라고 불러주면서 한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인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참 제 마음을 많이 울리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부분이고 제가 살아가는 본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데, 부정한 내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부정해지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어서 내가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여러 사람이 많은 기도해가지고 그 바쁜 그분한테 내 이 문제까지 뭐 알아가지고 그 바쁜 분 힘들게 하면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괜히 뭐 이렇게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걱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문제가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찾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좀.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찾지 않은 게 문제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가 못하는가는 예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게 필요해요. 그 예수께 나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12년 고생한 이 여인을 고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근데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끼어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삽입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얘기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그 이 앞전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12살이에요. 12살 된 그 여자가
딸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산 인생만큼의 그 고생한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저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회당장 집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무리가 저쪽으로 가는 중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이 여인이 많은 무리를 이렇게 휘짓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옷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은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묻고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알렸고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회당장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새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삽입된 이야기로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그 전체 스토리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그냥 주인공은 야이로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에요. 그 주제인데 이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인생인 거예요. 엑스트라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끼어든 엑스트라와 같은 이 여인을 엑스트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끼어들었지만 이 여인을 보고 만나고 자유케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 이 내용을 묵상할 때 제가 은혜가 되었던 거는 제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주인공이 아닌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스타가 되지 못된 분도 있지만 스타도 되지 못하고 주인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낙심될 때가 많죠.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부모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관심도 없는데 그냥 물으면 대통령 우리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그냥 참 잘 나갔던 분이세요. 잘 나갔는데 사실 후반에 뭐 잘못하셔가지고 미끄러지셔서 그냥 이제 잘 나가다가 그냥 망하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거의 이제 그 이렇게 뭐 노숙인은 아니지만 그 수준까지 거의 갈 정도의 어려운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근데 뭐 10대나 20대, 30대는 이렇게 잘못돼도 다시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50대 가지고 이렇게 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형님 이제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고 힘드셨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여러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뭐 하루 종일 막 해도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받지만 또 문제는 이제 이 주인공들이나 주연 배우들이 필요할 때인가 늘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는 하는데 언제 오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또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많은 돈은 못 받는데 근데 이제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드라마 연속극에 나왔다 뭐 무슨 영화 찍었다 그러면 저는 형님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못 찾겠어요. 이게 엑스트라여가지고 분명히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형님이 나온 엑스트라지만 나온 분명히 형님을 본 그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변호인이라는 그런 영화고 하나는 그 터널이라는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종우 씨하고 이제 배두나 씨가 이제 주연 배우로 나왔던 영화인데 그 변호인은 그 검사 그 주인공 검사 법정에 형님이 그 옆에 계셨어요. 앉았어요. 엑스트라지만 옆에 있었니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을 클로즈 할 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형이 저기 있구나 이제 그렇게 봤고 이 저 터널은 이 배두나라는 이 부인이 막 이제 그 터널에 갇힌 남편에서 막 애쓰는데 이제 형이 고위직 공무원 역할로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막 그렇게 왔는데 옆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그런 씬이에요. 그래서 한 8명이가 이렇게 쭉 배두나 씨를 계속 서가지고 찍는 그 사진에 형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잠깐 아주 스쳐 지나가는 건 잠깐이지만 제 눈에는 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변호인이나 터널 그거 DVD로 샀어요. 확장판으로 또 비싼 거 샀어요. 근데 또 터널은 말이죠. 확장판 안에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주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여섯 장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에 한 장이 저 형님이 서서 찍었던 그 여덟 명 찍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거 여러 개 사가지고 형도 드리고 여러 아는 사람 우리 형 나온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터널의 주인공은 하종우 씨하고 배두나 씨죠. 그거는 그분들이 주연이죠. 근데 저에게는 그 많은 영화의 많은 씬 가운데 저희 형이 찍힌 그 한 씬이 저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 형이니까. 그리고 그 영화가 내게 의미가 있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삽입되고 끼어든 여인이었고 끼어든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여인을 엑스트라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는 중에 끼어들었지만 끼어든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인공처럼 본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엑스트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끼어든 인생일 수 있고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바쁜데 왜 내 옷을 만지느냐 왜 내 능력을 훔쳐가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시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누구도 어떠해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얼바인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옷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댈 수 있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맞아주시는 그 주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발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옷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회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고 긴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환경과 자리자리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다시 보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주님과의 참치의 첫번째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믿음의 두 손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오소서. 10년 된 10년의 모든 병들이 그 순간 낫고 회복된 것들처럼 이 시간 오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소서. 주님 때문에 모든 삶과 눈과 계획 속에서 주님, 혈류병 여인을 만나 주시며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스쳐가 지나가는 그 여인을 주인공 삼아 주셨던 주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의 길고 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시 가져오는 모든 심령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세련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처가 되시며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옷자락을 향해 믿음의 두 손을 드는 자들마다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응답받는 자들로,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헌신하며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수고의 헌신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모든 헌신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더더욱 축복하셔서 나눌며 베풀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